주말에다가 여러 가지 뭐 갱년기 장애가 시작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참 많이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아, 신문을 한번 이렇게 피니까 이거 모집 광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확 뜨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도 제가 가서 그 건강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반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로 이제 그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제가 가장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객분이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얼른 승낙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오렌지타운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머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얼른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전화를 하면 어떤 길이 생길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냥 부탁대고 했더니 마침 박사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렌지타운에서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계시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셨냐고 막 제가 우리 같이 오신 분인데 뉴스에서 권한데 정말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몸이 좋아지는 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셔서 저하고 이렇게 간신하고 그런 것이 정말 없다고 봐요. 다 좋아진 걸 경험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어저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잘 맞지 않던 뚜껑, 영적인 그런 그 궁금증, 내가 왜 이것이 왜 이걸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이렇게 무작정 그냥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잘 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있는 것 같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정말 필요하니까 막 있는 것 같다가 또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믿음 없는 생활로 도로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 어저께 질문하신 분이 보니까 그런 허다한 그런 대답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활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라는 인간인데 그 영적인 거에 대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저께 강의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다 그냥 이렇게 정말 뚜껑이 제대로 된 타코웨어가 뚜껑이 타먹듯이 소리가 딱딱딱 나면서 맞는 것 같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막 이거다 대답이.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항산화제 활성산소와 항산화제가 우리가 실제로 음식물이나 이런 게 공기나에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로 그 항산화제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우리의 실제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도 그거를 다 이렇게 중화시켜서 좋은 그 몸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 그런 현상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비쳤어요. 그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 그 종교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일한 희생의 종교잖아요. 다른 종교 불교 뭐 이런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불쌍히 거룩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그 거룩한 그 신을 믿고 뭐 그러는데 우리도 우리 기독교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희생을 하셨어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정말 사실 그 믿지 않는 분들,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꼭 기독교야만 종교를 주장하느냐, 당신들은. 그래야만 하늘로 간다고 그러고, 하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희생의 종교가 바로 이 그 과학적인 그 H2O 이렇게 물이 되는 거 그리고 뭐 수소가 가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치유가 되는 거 그런 그 실제로 물질적인 현상과 영적인 걸로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바로 희생이라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그게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우리 영적인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질병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바로 그 항산화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저기서 이렇게 저 머릿속에 그냥 계속 남아서 이상 강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혼자서 온 삶이 돌아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할 수 있는 어려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가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95세 될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인조까지 제가 다 해드렸는데, 그 할머니는 항상 기도를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는데, 그냥 보통거리로 하시다가 점점점 짜랑짜랑해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2층에 있고 할머니 아래층에 있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쫙쫙 올라와요. 그냥 소리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소리 같지가 않고 무슨 아주 밝은 무슨 이렇게 그냥 뭐 피리 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쨍쨍 울려요. 그거를 좀 평생 들으면서 자라는데,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 10년 전, 20년 전, 뭐 얼마 전에 아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름이 나온대요. 가끔씩 그렇게 안 아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매일 기도를 받아요. 근데 제 이름이 나오면 딱 하시는 말씀이 딱 한 마디 똑같아요. 매일매일. 아, 우리 수록이가 오늘도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찾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보기도만 하셔요. 근데 제가 그때 일상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라든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제가 혹시 내 이득을 구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 이제 욕심이 좀 생겨서, 이렇게만 하면 내가 좀 돈을 더 벌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럴 때는 아주 귀에서 딱 쨍 하는 거야. 그 피리 소리 같이 그냥 귀등을 쨍 하면서 내 이익을 굳지 말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승리하라고 기도해 주신 할머니 말씀이, 그게 내 바탕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내 몸을 좀 돌보지 않고도 남의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그 할머니 기도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바로 그것이 나에게 큰 항상화 되었구나.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큰 황산화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이런 교훈을 듣고 지금 영적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저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하는 목적이, 이렇게 그 영적인 그 이렇게 많이 체험을 가지고 와서 살면서 그렇게 뒤등을 때리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정말 다이어트도 너무 힘드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서 내가 또 해야지, 그렇게 우리 목사님 얼굴을 다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깨달음이 커져가지고, 그러면서 교회 여태까지 하면서 그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런 거,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거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을 신앙해서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처럼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이 과연 영적인 한산화되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영적인 말씀을 정말 항산화제처럼 우리한테 부어줘야만, 그래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그게 영육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인간이 돼서 정말 하나님 옆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인간이 되는데, 그렇게 이게 과학적으로 그 항산화제 하고 그 활성물질하고 뭐 O2, H2, 뭐 O2 부족해 뭐 하나 빠져, 그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과학적인 뭐 우리가 과학자라면 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정말 올바른 말씀이라 생각할 때는 따라해야, 그냥 순종하면 정확하게 뭐 이런 원리를 몰라도 따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 그렇구나. 제가 그리고 혼자서 부흥회를 했어요, 어저께 오후에.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냥 나와서 갑자기 말을 하니까 별로 주소가 없는데, 그거 영적인 하나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도, 물질로도 증명이 되지만 그 과학적인 원리로도 영적인 거는 원래 우리 생각과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원리가 있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고도 항상 이거 영적인 그 교육도 받으셨다 생각하고 정말 올바른 것과 정말 제대로 된 그 활동 항생화제는 그 결론, 열매가, 믿음의 정말 올바른 믿음과 모든 올바른 일은 그 열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매가 주렁주렁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그 이익을 정말 자기 이익을 찾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아 바로 내가 이 사람한테 한산하게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앞으로 내 자신한테 한산하게를 이렇게 부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인 눈을 좀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